자, 육모. 우리가 1번부터는 풀이 안 합니다. 1번부터는 풀이 안 하고요. 4점 위주로 갈 겁니다. 4점짜리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점짜리, 3점짜리에 대한 내용은 말만 해주고 넘어가겠지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따로 얘기해야 되고요. 자, 1번. 단순 계산입니다. 더 센 뺄셈 할 수 있으면 되죠. 2번. 더 센 뺄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죠? 3번.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1 집어넣으면, 이 식이 1 집어넣으면 나머지 0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풀면 답 나옵니다. 안 나와도 되죠. 4번. 예, 해발 이겁니다. 라는 말은 두 분의 곱이 6이고, 두 분의 합은 5니까 a 마이너스 5 그냥 암산 됩니다. 맞죠? 됩니까? 6, 5번. 예, 인수분해 믿어 나오면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맞니? 두 분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b인데,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b는 뭐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6번. 사이값 정리로 풀면 됩니다. 됐나요? 7번.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한별의 길이가 a 플러스 6, 그리고 a일 때 넓이래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6의 제곱에서 a 제곱 빼면 되는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이거는. 8번. 공통인수가 지금, 자, 공통인수가 아니고 반복으로 보이는 게 2019가 나오기 때문에, 2019를 x로 잡으면 얘는 x-3, 얘는 x 플러스 3으로 잡을 수 있죠. 맞니? 그럼 얘랑 얘랑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해보시면 돼요. 얘를 x,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잡아놓고 정리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죠. 이거 두 개 인수분해하면 xy, x 플러스 y. 맞나? 여기 x 플러스 y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공통인수인 x 플러스 y를 묶어내면 xy 플러스 1만 남죠. 두 개 더하고 그럼 두 개 곱한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10번. 얘 그래프와 얘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한 배씩 쓰면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맞니? 얘는 얘 적어놓고 이항한 다음에 한 배씩 쓰시면 돼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11번.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내가 목시험부 때는 조립제법으로 정리 다 하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조립제법 써서 정리하면 2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마지막에 나온 놈이 얼마다? 5다. 맞지? 그까지 나오면 아마 A값이 구해질 거고, 그러면 Q의 값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Q의 값에다가 다시 A값을 또 대입하라는 거죠. 해보면 금방 됩니다. 12번. 계속 얘기하는데 2점짜리, 3점짜리는 베이스 깔고 들어가야 돼요. 48점은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4점짜리가 13문제 52점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킬러 문제 3문제 제외시키면 그 12점 빼야 되잖아. 맞지? 40점은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답 전체 점수가 88점이 나오거든. 문과든 이과든 88점이면 웬만해서 1등급 라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모르고서 대비를 연습을 안 했고 많이 준비를 안 했지만 2점에서 한 3점은 틀리면 안 돼. 그건 베이스고 4점에서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알겠어? 12번 마찬가지입니다. 곱셈공식, 변형식 또는 인수분해 정리하면 이 값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내한테 물으라 했어요. 13번까지가 3점이네요. 알파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베타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인데 이거 내가 외우라 했죠. 복소수 파트에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 얘는 플러스 i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알파가 마이너스 i, 베타는 i죠. 맞지? 정리하래. 됩니까? 해보면 금방 나온다. 14번 봅시다. 14번부터 이제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4번. 망원경에서 대물렌즈의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모의고사에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은 모의고사 정리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익숙치 않은데 항상 이러한 문제가 한 문제씩 박혀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망원경의 대물렌즈에서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는 능력을 직각력이라 한다. 이딴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맞지? 그래서 당연히 뭘 줍니까? 식을 줘버려요. 알겠니? 그럼 내가 이 문제 포인트 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이겁니다. 구경을 D라고 한다. 됐나? 직각력을 F라고 한다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F가 직각형이고 구경이 D다. 그리고 K는 그냥 숫자래요, 숫자. 뭔지 몰라도 당연히 문제 풀 때 전혀 쓸데기 없는 놈입니다. 됐어요?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쓸데기 없어요. 자, 구경이 40인, 그러니까 40인 망원경 A에서의 직각력은 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A 제품이죠.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전부 다 FA, DA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자, 구경이 40이야. 그러면 D에 40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됐나? 근데 직각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C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A의 직각력을 FA라고 합시다. 그냥 내가 얘로. 그럼 FA는 K 곱하기 20에 40의 제곱이죠. 됩니까?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구경이 이번에 X인 망원경 B라고 했죠. 맞나? 그러면 이번에도 직각력을 쌤이 FB라고 할게요. B 제품에서의 직각력을. 됐나? K는 똑같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는 구경이 얼마야? X제곱이죠. 자, 구경이 X니까 C는 X제곱이죠. 맞지? 일단 C 두 개 나왔어. 그 다음 봐봐. B의 직각력이 A의 직각력은 B의 직각력이 두 배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말하는 직각력만 비교해봐. 구경이 40인 망원경 A의 직각력은 구경이 X인 망원경 B의 직각력의 두 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A의 직각력은 B의 직각력에 2 곱한 것 같습니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개인만 하면 되죠. FA는 얘예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K 곱하기 1600이 됩니다. 맞나? 그 다음 얘는 E 곱하기 FB는 뭐냐면 얘거든요. 그럼 얘를 또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K 곱하기 X제곱이 돼요. 자, 양변을 2K로 나눠버리면 얘는 800이 나오고 여기는 X제곱이 나오죠. 맞나요? 이때 X를 구하래요. 됩니까? X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800이죠? 됐어요? 네. 그래서 20 루트입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5번 봅니다.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나왔죠.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내가 얘기했어. 부등식 파트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X에 대한 부등식이지만 답이 A에 대한 범위로 넣을 때야. 알겠니? 자, 이런 문제에서는 애들이 초반에 조금 헷갈려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바로 X는 1보다 크다 암산됩니다. 두 번째 거는 바로 암산되네요. 3분의 A 플러스 1. 맞니? 자, 순위선 나타낼게요. 자, 순위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기준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연립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의 공통이 있죠, 지금. 이걸 만족하는 정수들의 합이 9가 나왔다는 말은 공통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으려면 3분의 A 플러스 1은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쯤에 그냥 3분의 뭐 A 플러스 1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죠. 일단 공통은 있을 테니.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정수의 합이 9인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안에 정수를 만들어야 돼요. 9가 나오도록. 그럼 일단 2 있죠? 또 3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죠. 아직까지 더해봤자 5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4까지 하면 9까지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9까지 나왔어. 그럼 5가 이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5 들어가버리면 망하죠. 그럼 5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됩니까? 됐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요거 보고 푸는 거죠. 아,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은 일단 4하고 5 사이에 있구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는. 자, 이 위치,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놈의 위치가 4자리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렇게 가버리면 4 포함해야 안 해요? 요렇게 가버리면 4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맞지? 4를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는 2하고 3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4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얘가 5자리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5자리로 이동한다고 한들 얘는 5를 포함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5보다 작은 숫자는 2, 3, 4 다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아 쌤 얘는 5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갖다 풀면 되죠. 갖다 풀면 a 플러스 1은 12와 15 사이가 되고 양변에 1 빼버리면 11과 14 사이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려했기 때문에 답은 14가 돼요. 16번 봅니다.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x-1은 0에 서로 다른 두 분을 알파와 베타란대요. 일단 얘는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나와요?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입니다. 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최오차 얘랑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실근이야. 알겠니? 무조건 실근입니다. 판별식 써보면 무조건 플러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봅니다. 두 분을 알파 베타로 한다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정도는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두 분을 언급하는 순간부터 적어줘야 됩니다. 설령 이게 문제에 쓰이지 않더라도. 알겠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때 두 분이 나왔는데 px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이때 px자리에 알파도 한번 대입하고 베타도 한번 대입한 거 구하고 거기에다 각각 알파와 베타 값을 또 곱하래. 자, 8라운드 대로 가볼게요. 쌤, 그럼 이 식은 뭐냐면 얘는 베타 곱하기 자, p 알파는 이 식이 알파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다시 갈로해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오늘의 알파 곱하기 여기는 베타 집어넣으라는 거죠.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가 돼. 자, 얘 갖다 풉니다, 쌤이 그냥. 됐어요? 갖다 풀게요. 그러면 얘 풀면 어떻게 돼요? 2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 풀면 플러스 2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됐니? 됐어요? 풀이는 영상 봐도 됩니다. 앞에 듣는 게 위주예요. 적다가 단어를 풀인다. 됐죠? 마찬가지로 뭐 집에 가서 영상으로 들어도 되긴 되지만 적는 거는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맞나? 인수분해 통해서 풀어야 되죠. 근데 얘랑 공통인 인수가 있죠. 뭐 있어요? 알파베타. 그러면 쌤 이거 알파베타로 묶어낼게요. 이렇게 일단 알파베타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이죠. 이 정도 내가 아니까 이거는 쉽게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적어볼게요. 이거 뭐돼요? 2알파입니까? 네. 요거부터 적게 적어놓으면 2베타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남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여기 2배 한 거와 똑같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 됩니까? 자, 문제 17번.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식 이상이 쫙 나왔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에 합을 구하라 했는데, 자, 봐봐. 요 문제 보고 이렇게 있을 때 다 갖다 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니? 지금 여기 한번 볼래요?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편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내가 잠시 t라 둘 수 있죠? 맞지? 그럼 이 식 바꿔버립니다. t에 t 마이너스 3 더하기 k에 t. 맞나요? 플러스 8. 요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이거 정리해서 얘로 만들어주면 되죠? 당연히 내가 뭘로 만들어줘야 돼? t 플러스 a, t 플러스 b로 만들어주면 되죠? 됩니까? 자, 일단 정리해보자. 요거 갖다 풀면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t 플러스 8. 그렇게 나오고요. 자, 계속 정리할게요. t 제곱 플러스 k-3에 t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게 이거가 된대. 맞나요? 됐죠? 자, 곱해서 8 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지만 문제에서 이게 지금 실제로 요거로 따지면 쌤 요거 인수분해 했더니 하나 A 나왔고 하나 B 나왔으니 이 말이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두 수의 A, B를 곱해서 8이 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적고 하필이면 B가 A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한계가 있죠 나올 수 있는 게 자 자연수이면서 B가 더 커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일단 A가 얼마일 때 1일 때 B가 8인 경우 있죠 네 1, 8 해도 됩니다 두 번째 A가 뭐인 경우 2일 때 B가 4일 수도 있어요 맞나? 답 없죠?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연수에서 B가 더 크면서 쪼갤 수 있는 거 8의 약수가 1, 2, 4, 8 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쌍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 얘가 1이고 얘가 8이면 요렇게 정리하면 우리 9T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얘가 9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아 쌤 요때 K값 얼마야? K값 얼마? 10이 됩니까? 자 계속 합시다 얘가 2고 얘가 4가 돼버리면 얘 중간에가 6T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K는 얼마 돼야 돼요? 9가 돼야 됩니까? 문제에서 이 K값의 합을 구하라 했죠? 뭐 쌤 잘못했나? 답이 없나? K11 내가 잘못 깨달았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빨리 할게요 이건 플러스네 이건 플러스죠 T 플러스 3이지 네. 쌤 잘못 적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플러스 되나? 네 맞죠? 어차피 형태는 똑같아요 K값만 바꾸면 돼 K값만 바꾸면 되죠? 네 자 미안합니다 얘가 1, 8이니까 이거 9 돼야 되지 네 그러면 K 얼마 돼야 돼요? 6 됩니까? 어머니 이거 2, 3이 이거 6 돼야 되지 그럼 K 얼마 돼야 돼요? 3 되죠 됩니까? 그래서 문제수 두 개 다 합하면 얼마 돼야 돼요? 9. 이해됩니까? 네. 나오는 건 이렇게 돼요. 쌤, 아까 여기 부호를 잘못 적었었네. 일단 됐죠? 네. 자, 18번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대요. 자, 그림 띄워주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단 얘가 A, 얘가 B인 정사각형이야. 됐나? 그리고 요 부분을 1이라고 이 전체는 5라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3분 CD와 3분 HE의 교점을 I라고 EBCI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의 넓이의 4분의 1이야. 이것만 좀 중요하면 되죠. EBCI가 뭡니까? EBCI는 요 색칠한 부분입니다. 맞죠? 네. 맞니? EBCI는 정사각형 EFGH 그러니까 EFGH는 얘죠. 맞니? 이거의 4분의 1이래. 그럼 요 넓이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요 넓이를 구하고 4로 나눠줘도 된다는 거죠. 말 이해됩니까? 네. 어차피 얘와 이 전체 넓이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그때에 뭘 구하래 우리는? B의 값을 구하래. 됐나? 네.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우리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한 면의 길이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A라고 그러죠? 얘 정사각형이잖아. 네. 맞나요? 얘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A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AB의 거리가 A인데 요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내가 요걸 잡을 수가 있죠. 뭐라고? A-1이라고. 맞나? 자 그러면 요 부분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똑같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 하거든? B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EF의 길이가 B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 1 빠졌으니까 여기는 얼마 돼? B 빼기 1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식은 첫 번째 뭐예요? A-1이랑 1이랑 B-1을 더하니까요. 5가 나왔어요. 이 말이죠. 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나눠가고,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는 6입니다. 하나 만들었죠. 됐나요? 자,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 아까 뭐라 했어요? 요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뭐와 같습니다? 4분의 1과 같습니다. 했어요. 자, 근데 이 넓이 지금 우리 구할 수 있죠? 맞나? 이 넓이 얼마인 돼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A니까 이 넓이는 얼마 돼야 돼요? 이거 A죠? 맞나요? 자,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왜? 얘는 한 면의 길이가 얼마거든? B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뭔데요? B 제곱이죠? 네.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야. 이 큰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 하면 요 조그마한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뭐냐면 B 제곱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A가 되더라 이 말이죠. 넓이에 관한 식. 그러면 일단 B 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4A가 됩니까? 네. 맞나요? 정리했나? 자, 그 다음 뭐 하자? A는 얼마야? 6-B인가요? 이것도 열림하면 되죠? 됐어요? 자, A자리에 6-B 집어넣으면 B제곱은 4에 6-B가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B 넣으면 플러스 4B 요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오죠. 됐나? 이제 B값은 두 가지로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이쁘지 않게 나왔죠? 근의 공식 써야 됩니다. 자, 근의 공식, 반근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안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 맞지? 4 플러스 24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7이거든요. 근데 2 루트 7하고 2하고는 2 루트 7이 더 큰 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야 양수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7하면 음수 나오잖아. 근데 B가 지금 뭔데요? 이게 X가 아니고 B다. B가 지금 뭐예요? 길이잖아요. 맞지? 따라서 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B는 마이너스 2에서 2루트 7만큼 뭐한 거? 더한 거죠. 되겠습니까? 자, 19번.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일단 2차 방정식, 2차식 곱해놓은 4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두 개야. 자, 이 말은 잘 봐. 혹시 허근 중에 중근 들어봤나? 허근에 중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어요. 맞나? 중근이 나온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근형을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0이 나오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온 거죠. 그게 중근인 거야. 허근이 나왔다는 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무조건 뿔만 붙어있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예요. 맞니? 근데 이거 지금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맞나? 4차식에서 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허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 나올 조건. 첫 번째 어떤 거 있어요? 자, 4차식에서 자, 4차식에서 허근이 두 개 나올 조건은 이거예요. 첫 번째 실근 두 개랑 허근 두 개 나온 거죠. 맞나요?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나오면 되죠. 또는 허근만 나와도 되는데 허근이 이쪽에서 허근 두 개 이쪽에서 허근 두 개 나오면 돼요. 맞죠? 그러면 쌤 허근 두 개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위의 것밖에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 허근 두 개는 내가 지금 허근 두 개 나오는 케이스로 다 잡았어. 얘가 만약에 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얘기한 거야. 이쪽에 있는 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야. 근데 이쪽도 풀어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또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나온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허근에서 중근이 되는 거죠. 한 식에서 중근은 못 나오지만 서로 다른 식인데 보니까 뜯어놓고 보니까 똑같은 모양인 거야. 이해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너 알고 있는 알파 베타였어. 첫 번째 식이 알파 베타. 두 번째 식을 풀어보니까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알파끼리 이렇게 중근되지. 베타끼리 여기서 중근되죠. 맞니? 요런 케이스도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관해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A가 1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왜 A가 1인 경우냐? 자, 봐봐. A에 1집어 넣어버리면, 너가 처음에 생각하기 힘들지. 빈칸 채우기는 위에 글 보고, 아래 글 보고 유추해서 맞춰 넣는 게 제일 빨라요. 자, A에 1집어 넣는 이유는 얘가 1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A에 1집어 넣어버리면, 여기 1x 나하기 1이죠. 여기도 1x 나하기 1이죠.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어버리지, 두 개가.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A에 1집을 넣어버리면 주어진 방식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똑같은 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중근은 되잖아, 맞지? 됐어요? 자, 두 개의 식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얘 근부하래. 자, 근의 공식 이용하면, 자, 봅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우리는 이거 맨날 근의 공식 안 쓰고 오메가 오메가 하나만 기억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근의 공식 쓰면 되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거 됩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죠.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빈칸 채우기 들어가버리면 요 놈에 들어갈 자리는 뭐가 돼버린다? 3이 되겠죠. 3. 그래서 아, 요걸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쌤 가라는 놈은 3이에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요 근이 두 개 있겠죠. 실제로 얘가 지금 2거니까 맞죠? 얘 해도 이거고 얘 해도 이거니까 답이 똑같은 게 두 개씩 중복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두 개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A가 1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두 식이 같지 않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A가 1이 아닌 경우는요, 문제에서 봐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0되는 근을 구합니다. 일단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의 근을 구합시다. 근 구하면 X는 뭐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 A 이렇게 되겠죠. 네. 맞지? 자, 문제에서 여기 나오는 이 나를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아, 쌤 여기서 나는 A 제곱 마이너스 4 A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지우겠지만 이번에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큰 경우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큰 자,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가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여기 나오는 이 a제곱 마이너스 4a는 판별식이잖아. 실제로 루트 안에 있는 맞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안에 음수 나온다는 거지. 루트 안에 음수가 있다는 말은 얘는 허브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 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와 아까 식 두 개였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랑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원래 식이 맞죠? 근데 지금 이 식 갖고 해를 구해버렸지. 근데 봐봐, 이 식에서 루트 아래를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첫 번째 요게 이겁니다. 요거 이 식에서 루트 아래를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지금 뭘 가지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가지게 돼요. 맞지?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가지게 된다고. 내가 지금 해를 구했잖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래 원했던 거는 허브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실근 두 개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얘가 여기 적히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은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맞나? 자,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찾아볼게요. 얘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뭔데요? 자, 여기 넣을게요. 이제 이 1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1번에 관한 내용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 d 쓰면 뭐가 나와야 돼요? 1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중근에도 상관없죠 어차피.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양하면 어떻게 돼? 4a는 1과 작거나 같고 a는 4분의 1과 작거나 같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조건이 뭐였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풀었잖아. 맞지? 이 전제도 잡아줘야죠. 이 전제가 뭐였냐? 이 인수분해 할게요. a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나왔다고. 근데 이거 우리 풀 수 있죠? 시험 범위 들어가죠 지금? 사이값이니까 a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a가 0하고 4 사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런 가정 안에서 얘가 실근이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돼. 따라서 이쪽에 답은 어떻게 돼요? A는 0보다 큰데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빠릅니까? 조금 빠르게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지금 필요는 없죠. 원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시험이었으면 이거 풀고 있으면 바보죠. 나 지금 이해 도우려고 한 겁니다. 왜? 우리 내신 문제에서 비슷하게 낸다며. 비슷하게 낼 수 있다며. 그럼 내신 문제에서 이게 비워질 수도 있어요. 맞죠?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오늘 a제곱 마이너스 4a가 약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큰 것 같으면 루트 안에가 지금 뭐로 나온다? 양수로 나온다는 말이거든. 루트 안에가 양수 아니면 여기다. 이 말은 아 얘가 지금 뭘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맞니? 그러면 무조건 얘가 뭘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죠. 이해됩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면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 것처럼 얘가 허근을 가지면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야 허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의 뭐를 구하자? 허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자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뭐가 되도록 능력이 허근을 가진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거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 쓰면 1-4a죠. 맞나?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죠. 됐나? 그럼 a는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정리할게요. 단 얘도 애초에 가정이 있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거 가정자리 값이죠. 바로 적을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이 뭐야?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이러한 뭐에서 가정 안에서 뭐가 나온 거야? 이러한 답이 나온 거거든. 따라서 애들 둘의 공통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a는 0보다 작은데 4분의 1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러면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큰 건 그냥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만 돼. 됐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단은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거죠. 다. 됩니까? 그래서 가나다를 지금 다 찾아버렸죠. 됐어요? 자, 가나다를 다 찾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얘가 허근 두 개만 딱 나오려면 요 조건, 아까 다 구했죠?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1 되는 경우도 했었어요. 1 되는 경우, 중근인 된 경우, 맞지? 1 되는 경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 이제 끝난다. 가, 다의 알맞은 수를 PQ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지금 아까 내가 3으로 구해놨고요. 다는 4로 구해놨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3이고 얘가 4니까 일단 이거 두 개 다 하면 7입니다. 맞죠? 맞나요?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F5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길어서 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판별식 쓰는 것밖에 없잖아. F5는요. 이 여기 있는 나를 FX라고 한대요. 지금 문제에서 FA라고 한다 돼 있거든. 그래서 얘가 FA니까 여기 5 집어넣으란 말이죠. 맞지? 여기 5, A제곱 마이너스 4에 5 집어넣으면 25 빼기 20입니까? 그럼 얼마 돼야 돼요? 이거 5죠. 문제에서 더하라는 말은 뭐예요?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구하라는 말이죠. 됐어요? 네. 답은 얼마예요? 10입니까? 네. 자, 20번. 그림과 같이, 자, 그림 좀 다 띄워줄게요. 내 점으로 하면 사각형이 있다. 그리고 실수 K, 영하고 1 사이에 실수 K에 대하여 Y는 K라는 선분을 듣거든요. 직선이니까.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긋겠죠. 자, 이렇게 꺼서 만나는 점을 DEF로 한다. 그리고 넓이를 S1, S2, S3, S4라 할 때 이런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사각형부터 봅시다. 일단 이게 지금 뭐냐? 얘가 지금 0,0이죠. 그리고 얘는 1,0이에요. 그리고 얘는 0,1이고 얘는 1,2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 4등분 돼버렸죠? 직선을 꺼버리면서 이 4등분에 관한 넓이를 각각 가려져 버렸어요. 저 너비를 S1이라 하고 그 다음에 EFB, EFB가 어디야? EFB, 이거를 S3라 하고 그 다음에 S2가 뭐야? O, O 이게 S2죠. 그리고 이게 S4네.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맞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의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빼고 제곱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래요.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 K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죠. 맞지? 자, 넓이 하나씩 구합시다. 일단 전체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전체 넓이 이거 얼마야? 이거는 사다리 꼴입니다. 그러면 윗변 1, 아랫변 2, 두 개 나오면 3 곱하기 1 나누기 2 하면 이 전체 넓이는 얼마 된다? 전체 넓이는 2분의 3이에요. 1.5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이때 각각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봅시다. 자, 요 넓이 얼마죠? 요 넓이. 요 삼각형. 밑변 1, 높이 2니까 1 나오죠? 이 삼각형 넓이. 맞지? 그럼 요,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는 1이에요.
조건 쌤이 하나 만들어 놓고 갑시다. 편하게. 자, 요 넓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넓이는 그럼 자동 2분의 1이겠죠. 내가 전체를 2분의 3으로 잡아놨거든요. 맞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 있는 이 1은 S2랑 S3랑 더한 놈이에요. 맞나?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1은 S1이랑 S4랑 더한 놈인데 문제는 끊어놔버렸거든요. 이 끊어놔버렸기 때문에 요 끊어있는 지점의 결론, 여기에는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요 점의 좌표. 자, 요 점의 좌표는 어차피 얘는 1,k입니다. 그리고 얘는 0,k죠. 문제는 이 점이죠. 이 점을 알아야 요 놈의 길이를 구하고, 요 놈의 길이를 구한다면 요 점에는 S1의 넓이를 구하니까. 맞나? 자, 일단 길이부터 구합시다. 길이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OB라는 놈을 연장선을 덮어서 내가 표시한다면 얘는 직선이에요. 맞지?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있고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빗변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분의 2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직선식은 y는 dx가 돼. 실제 우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식, 직방 파트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지금. 자, 이거 1,2와 0,0하고 직선식 구한 겁니다. 그럼 y는 dx 나와. 그러면 잘 봐. 얘는 무조건 뭐, k인데, 맞나요? y가 k가 되려면 x는 2분의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이 e의 좌표를 2분의 k라고 해버린다고. 그럼 다시, 자, 여기 있는 이 s1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가 구하기 쉽죠, 사다리 꼴보다는. 맞지? 자, 요 넓이 구합시다. 요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k죠. 맞나요? 높이가 얼마예요? k죠. 그럼 요 삼각형 s1의 넓이는 얼마 돼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k 곱하기 높이 k 해서요 4분의 1k 제곱입니다.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s1 때문에 나는 s2, 자 s3는 자동되죠. 자, 아니 s4구나. S4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 넓이를 얼마로 잡아놨어? 2분의 1을 잡아놓은 상태잖아. 구해놓은 상태잖아. 근데 요렇게 껐을 때 요 넓이가 지금 S1이었거든. 이 S1의 넓이가 얘래요.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 넓이는 자동 2분의 1에서 뭐야? 2분의 1에서 4분의 1K 제곱을 뺀 놈이죠. 이해됩니까? 여기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4분의 1k 제곱이니까 이 전체 2분의 1에서 얘 빼면 얘 나올 거 아니야? 네. 자,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 5번에는 자, 마찬가지. 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하겠다고. 그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쉽잖아, 이거보다는. 맞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 돼? 여기서 나온 요 길이는요, 1-k입니다. 1-k. 전체 길이가 1이었고, 요게, 아니, 1-2분의 k. 요게 2분의 k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2분의 k 빼고 남는 1-2분의 k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1-2분의 k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높이 얼마 돼요, 높이. 자, 여기서 몇 가지가 k죠? 근데 전체 길이는 2였거든? 그럼 얘는 2-k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s3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분의 k 곱하기 높이 2-k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 잠깐 놔둘까요? 2분의 1 잠깐 놔두고 여기 2분의 1 빼낼까요? 네. 여기 2분의 1 빼내면 얼마 돼요? 아니면 2분의 1을 1로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똑같은 두 놈이야, 지금.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1-2분의 k 요거 2분의 1로 들어갔어. 그럼 1-2분의 k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나오죠? 4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넓이가 됐어요? 자, 그럼 S2는 자동이네. 자, 전체 요 넓이가 아까 1이었거든. 1에서 요 넓이 빼면 되죠.
그러면 1에서 얘 뺐어요. 1 빼기 4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뺐어. 그러면 1 빼기 1은 없어지고 요거 뭐 남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k 제곱 플러스 k가 남아요. 자, 일단 그냥 넓이 다 구해버렸습니다. 됐나요? 넓이 다 구해버렸어요. 이제 뭐 하래?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빼기 S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식부터 적으면 되겠네. 자, 요거 적읍시다. S1은 얘예요. 4분의 1 K제곱 S3는 얘죠. 빼요. 자, 바로 할게요. 빼기 4분의 1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요거 없어지니까 K-1의 제곱이에요. 맞죠? 두 번째 거 S2에서 S4 뺍시다. S2는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플러스 K고요. 얘에서 얘 뺐죠?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K 제곱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 플러스 4분의 1K 제곱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뭐라고 해요? K-2분의 1의 제곱만 남죠. 맞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할게요. 바로 갑니다. K제곱. K제곱 하면 2K제곱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나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5 나오죠? 자, 이거 뭐 하세요? 최소값 뭐 하세요? 그냥 2차함수 거래 꼭지를 찾으면 되죠? 2로 묶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요거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9 다시 빼기 4분의 9 그리고 플러스 4분의 5 계속합니다. 그럼 얘는 완전대 없이 K-4분의 3 전체의 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4분의 5죠. 따라서 이거 2차 함수 거로 따내면 얘 꼭점은 어떻게 나타나요? 꼭점은 4분의 3, 콤마 요거 4분의 얼마야 이거? 18 마이너스 3분의 14 잠깐만 선생님 16이죠? 미안합니다. 요거 2로 나누고 제곱하면 16이죠? 맞지? 그럼 미안 요거 8이다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8분의 10 8분의 9 빼면 8분의 1 남습니까? 네. 맞죠? 이 말은 K가 얼마일 때 K가 4분의 3일 때 뭐가 나옵니다? 최소값이 8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8분의 1이 돼요. 되겠어요? 네. 21번 킬러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겠죠? 두 2차함수 fx는 x-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일단 2차함수니까 얘 꼭점은 뭐가 돼야 돼요? 꼭점은 a,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맞나요? 맞죠? 자, 얘는요. 얘는 위로 볼록하고 꼭점은 2a, 4a 제곱 플러스 b에. 자, 마찬가지 꼭점 나왔어요. 됐나? 자, 근데 fx와 gx는 2차함수긴 한데 fx와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만든다 이 말은 두 2차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겠죠.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한다.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중 옳은 것은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내가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fx와 gx의 만족하는 해가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얘로 이런 거야. fx가 이런 거고 gx가 만약 이런 거면 요 지점의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요 지점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베타라 합니다. 이 말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사이 거리는 얼마가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이 말이다. 지금 문제 가르쳐준 거는.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봅시다. 21번처럼 이렇게 나온 케이스는요. 자, 21번처럼 이렇게 나온 케이스는
이런 문제들 아직 너희가 많이 안 익숙한데 기역, 니은, 디귿 때 있으면요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가세요 무조건 알겠니? 그렇게 가야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됐죠?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자 A가 1이래요 그럼 A가 1이면 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게 fx죠 자 gx는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4박 1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거 공통으로 만족하는 값이 알파, 베타고 그 두 분의 합, 두 분의 차가 얼마다? 2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씩 정리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정리해봅시다. 얘 갖다 풀면 x0-2x 플러스 1-1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랑 없어지고 플러스 B만 남죠.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열리 방법은 내가 지금 이거 풀었다고 fx랑 gx랑 간단하고 푼 거라고요. 단 기억으로 정리한 거예요. a가 1일 때 a가 1이라고 가정하고 얘랑 얘랑 간단하고 풀었다고요. 됐니? 자 풀면 여기까지 나오죠. 열리 봅시다. 다 이해한다. 2x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나오고 이거의 두 분의 뭐다 우리는 알파 베타입니다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맞죠? 그러면 두 분의 합과할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만데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 나오죠 맞죠? 알파 베타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문제 주는 거 뭐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또 2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요거 정리해서 봅시다. 그러면 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4알파 베타야 같아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4고요. 플러스 4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b예요. 됐나?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2b가 요거 마이너스 2b 맞죠? 요거 곱해놓은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2b 이항하면 2b 되죠? 9 넘어오면 마이너스 5 되죠? 따라서 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억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어버렸죠. 됩니까? 자 이제 기억은 끝났고요. 니은 한번 봅시다. 자,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는 g ea 마이너스 f a인데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봐봐. a가 양수라고 가정해버리면 a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a가 양수면 이게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프가. 축이. a가 음수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a가 여기면 애들들이 축은 뭐하다? 같죠? 0코마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눠서 정리할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알잖아. 자, 대략적인 개형입니다, 개형. 정확한 건 모르겠고. 자,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자, 어차피 얘들 둘의 그래프의 폭은 일정합니다. 1, 1. 맞지? 자, A는, 뭐, 요렇게 나오면 됐나요? 당연히 이게 지금 뭔데요? 요 지점에. 요 지점 x의 값이 뭐야? a겠죠? 요게 fx입니다. 됐죠? g라는 놈은 꼭지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 두 배 x축에 x축 잡혀봐. 이거 두 배거든? 그럼 0이 여기 있었다면, 0에서 a까지면, 0에서 2에는 이 정도 나오겠죠? 맞나? 무슨 말 이해되나? 다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걸 잠깐 0이라고 잡아놓으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2a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a가 양수라면 a보다 2a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두 배 크기로. 자, 그러면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두 점에서 만나게 그어주면 돼. 근데 그래프의 폭이 거의 일정하니까.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G 그래프예요.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 나오는 요 점에 요 X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알파죠. 교점이니까. 여기 나오는 요 X좌표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베타죠. 맞지? 자, 그래프 어차피 그려봤자 어떻게든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형태는 뭐 약간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모양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맞지? 자, 볼게요. 우리는 첫 번째 F2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값이랑 G2A 마이너스 FA랑 비교하는 거잖아. 자, F 베타 G 알파야. F 베타는 뭔데요? 자, 이게 F 베타죠. 맞나? 요 라인이 F 베타야. 맞죠? 그러면 G 알파를 빼요.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는 뭐 똑같은 개념이니까. G 알파는 요 점이죠, 요 점. 맞죠? 요게 G 알파 라인이거든요, Y 값을. 그러면 한 요 정도 길이쯤 되겠네. F 베타에서 G 알파 여기 여기다 치면 얘 세 빼면 될 거 아니야. 큰 거에서 하나 빼면 길이 나오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야, 이거 오고 여기 이래 이 Y 좌표 빼라 하면 얘 이렇게 섞어서 요 길이 상 나오잖아. F 베타하고 G 알파하고 빼래. 근데 F 베타에서 G 베타 G 알파 빼면 요 길이 쭉 나오잖아, 이 길이. 맞나요? 자, 요 놈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G2A-FA입니다. G2A는 뭔데요? 꼭지점이죠? 맞나요? G2A는 여기 있어요. 그럼 G2A라는 말은 요 라인이죠. 맞죠? 그 다음에 FA는 어디예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럼 얘는 요 라인이 되겠네. 요게 FA.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 빼라 했을까? 이 놈의 길이는 대충 이 정도쯤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내 말? 개형입니다. 선생님, 그래프 모양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무조건 얘가 크거나 같은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A가 양수일 때는 성립한다는 말이야. 맞나?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A가 0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는요, 그래프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꼭점이, 얘는 0,0이죠. 얘는 0,B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요 점이 A거든? 이면서 2A가 되겠죠? A가 0이라는 가정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F라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이게 F. 그럼 G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 둘 다 꼭지는 똑같거든요. 진짜 X좌표가 둘 다 0,0으로 시작하거든. 맞지? Y값은 다르잖아. 그래서 다르고 그래프 모양도 다르고 이차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와 베타 값도 이 기준에서 각각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잘 봐. 이번에 알파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알파죠. 이번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은 베타야. 당연히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일정합니다. 지금 됐나?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야. 그러면 자, F베타부터 해보자. F에다가 베타 집어넣은 요 값이죠. 요게 지금 뭐야? 요 라인이 지금 F베타야. 그 다음에 G알파래요. G알파는 G의 그래프에 알파 집어넣은 요 값이죠. 근데 이 F베타, G알파는 뭐야? 같은 선상이죠. 이차함수가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는 아 G알파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놈의 길이는 빵이에요, 빵. F베타와 G알파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얘 봅시다. G2A랑 FA를 빼래요. G2A는 여기죠. 요게 지금 G2A잖아. 맞나? FA는 여기죠. 그러면 요 놈의 길이는 요쯤 되겠네. G2A에서 FA를 뺐으니까.
얘는 어차피 같은 선상이니까 빼봤자 빵이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에서 뺀 게 더 크죠? 따라서 니은 성이 빼야네.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맞으면 되죠? 이 마지막 하나가 만약에 안 되면 니은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귀찮은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맞나? 자, 마지막 해봅시다. 5번에 A가 0보다 작을 텐데 지금 적을 때 넣기 때문에 기억버릴게요. 자, 5번에 A가 0보다 작을 때. 자,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죠? A-1이라 가정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5번은 이 그래프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돼요? 얘가 A라면 이쯤에 뭐가 나와? 2A가 나오겠죠. A가 음수니까. 맞지? 그래프는 내가 뭐 대략 좀 이렇게 그릴게요. 됐나? 자, 이게 G. 아, 선생님 잘못했네. 자. 에이, 참. 영상이 학교 이름 밝히기 전에 졸지 마라. 자, 얘는 뭐 이렇게 일단 치자. 이게 F래. 그럼 G는요? 꼭 지금 이 라인에 있겠지, 어딘가에. 맞죠? 그럼 내가 대충 뭐 이렇게 끊어봅시다. 뭐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뭐 이렇게 일단 치자. 됐나? 그러면 5번에는 알파가 여기 있겠죠. 여기 알파가 있겠죠. 5번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베타가 있겠죠. 됐나? 이제 똑같이 비교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F베타 빼기 G알파라고 되겠죠. 아니, F베타 어디입니까? F베타 F에다 베타 집어넣은 얘죠. 맞나? 요거죠. 그러면 얘는 F베타야. 그 다음 G알파는 뭐죠? G알파는 여기 있죠. 맞죠? 그럼 아니 잠깐만, G알파는 여기 있죠. 요 라인에. 그럼 얘가 G알파죠. 그러면 F베타에서 G알파 빼면 내가 이거 반대로 개념하죠. 이거 왜냐하면 F베타에서 G알파 빼버리면 이거 뭐 돼버려? 음수 나오죠. 맞지? 그러면 내가 요거 요로 넘기고 요거 요로 넘겼다 가정합시다. 이 양 우리 양수를 편하게 계산하라고. 그럼 넘어가면 요거 FA 빼기 GEA G알파 빼기 F베타 이거 되잖아. 맞나? 요거 두개 이해한가? 요렇게. 그럼 이거 양수 되잖아. 지금 G알파에서 뭐 뺀거? F베타 뺀거. 대충 요정도쯤의 길이가 나오겠네. 맞나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FA에서 GEA 뺀거죠. 맞나? FA에서 GEA 뺀겁니다. 그럼 FA는 여기 있죠. 자, 이거 FA야. 이거 막 해보나 말하죠. GEA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맞지? 됩니까? 얘는요 해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나는 위에서 아래까지 뺐으니까 얘는 지금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양수. 맞나? 근데 FA에서 GEA 빼면 얘는 지금 이 거리지만 실제로 뭐가 나와요? 이 거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음수죠. 얘에서 빼야 되니까. 그럼 얘가 당연히 얘보다 크겠죠? 얘가 얘보다 당연히 크겠죠? 맞나요? 그래서 니은도 성립해요. 이해됩니까? 자, 지금 니은 찾는데 이거 세 개 다 그려봤습니다. 쌤, 안 그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세 개 다 찾아야 돼.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하나라도 유배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디귿 봐야 되죠. 자, 디귿은요, 자, 그래프 그릴 때도 없죠. 영상을 찍으니까 저 옆에 있는 부분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쓸 수가 없어서. 자, 봅니다.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G베타가 F알파. G베타가 지금 뭔데요? G베타라는 말은
아까 그래프 그렸던 이 세 개 그래프 보고 합시다. 그냥 내가 이용해서 해봅시다. G 베타란 말은 요점, 저 요점 또는 요점 또는 요점입니다. 지금 맞죠? G 베타가 F 알파 더하기 5a 제곱 플러스 b래. 자, F 알파는 어디 있어요? F 알파는 왼쪽에 있는 이 점이죠. 이 점. 맞나요? 그럼 그래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요걸 봅시다. 얘가 가정입니다. G 베타는 F 알파에다가 얘를 더한 것 같다 했어요. 그럼 F 알파 이항 한번 해보자. F 알파 이항하면요. 디귿, 요 내용 정리해볼게요. 자, G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면 5a 제곱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5a 제곱 플러스 b가 실제로는 너가 찾아야 돼. 뭐냐면, 4a 제곱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a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4a 제곱 플러스 b에서 뭐를? 마이너스 a 제곱 뺀 거고. 맞나요? 맞지? 얘 값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4a 제곱을 보고 우리는 g 2a죠. 꼭지점 작품. 얘는요, fa죠. 이걸 뺀 거라고. 그러니까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얘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게 이해됩니까? 이 값, 이 주황색 요거죠. 얘에서 얘 뺀 게 얘에서 얘 뺀 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다시 G 베타랑 F 알파를 뺐어요. G 베타는 여기 있어요. 요거 맞나? G 베타랑 F 알파를 빼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요 갭 차이가 음수만큼 차이 납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G2A에서 FA를 뺐어요. G2A가 여기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FA, FA는 여기 있죠. 요거 하고 같아야 된대. 그럼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이게 이 흔히 얘기한 이 파란색 길이랑 요 길이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G베타 마이너스 F알파가 G2A 빼기 FA랑 같다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G베타, 여기 G베타면 어차피 F베타는 G베타랑 똑같죠. G베타에서 뭘 빼면 F알파를 빼면 요 길이죠. 지금 주황색 길이 이 길이가 뭐와 같아야 된다? G2A에서 FA 뺀 거랑 같아야 된다고. 맞나? 맞죠? 그럼 내가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리면 되죠. 잘 봐. 자, 요거 F고 요거 G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A이면서 알파가 돼버리면 되고 요게 2A이면서 베타가 돼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말한가 봐봐. 자, 요점 지금 뭔데요? 요점 G 얼만데요? 2A 맞나? 또는 뭐가 돼요? FB, 뭐 G, 뭐 다 집어넣어도 되죠. G나 F랑 똑같은 작품이니까, 교점이니까. 맞죠? 뭐 FB, FB란 F베타. 그 다음 요점은 요거 G베타로 합시다. 여기 나와있는게 G베타니까요. G베타. 그 다음에 FA, F알파죠. A와 알파 같으니까 요점은 우리 F알파 또는 FA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말 봐봐. 요게 디귿에 대한 말이야. G2A에서 FA를 빼면 어차피 라인은 어떻게 돼요? 요 라인 요 큰 길이만큼 나오죠, 지금. 얘에서 F 뺀 거 G2A에서 FA 뺀 겁니다. 맞지? 자, 근데 이거는 뭐하고 G베타에서 FA 알파 뺀 것 같아. G 베타에서 F 알파 뺀 거 똑같죠? 요런 식의 라인이 된 거야. 맞니? 자, 이렇게 나오려면 이 문제야. 얘는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아까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고 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2거든? 네. 근데 이 점이 지금 좌표가 A고 이 점이 좌표를 2에 내놨잖아. 그럼 2에서 A 빼서 2 나온다는 거니까 A 길이가 제 A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 된단 말이죠. 2에서 A 뺐더니 2가 나왔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디그 실컷 해가지고 결론은 A가 2라는 거 알려준 거야. 이 조건 지금. 여기서 2까지 나온 조건이 이딴 그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 변형해서 이딴 그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내라? A값을 2인 거 아냐? 라고 묻는 거라. 다 했다. A가 2래요 이제. 됐나? 뭐 구하래? B값 구하라. A 여기 20으로 넣으면 되죠. 여기도 20으로 넣으면 되죠. 맞지? 요 꼭점 어때요? 2콤마 마이너스 3입니까? 자, 요거 디귿에 한해서 쓰는 겁니다. 요 꼭점 어때요? 4콤마 16 더하기 B입니까? 맞지? 잘 봐. 근데 얘가 어차피 이 그래프 위의 점이죠. 맞나요? 자, 이거 여기 대입하면 식성립해 안 해? 하죠? 이 점이 뭐라고? 2콤마 마이너스 4 이 점인데 이 점이 이 곡선의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 데이터로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원래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나? GX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A 20을 한 거. 근데 X에 20을 넣고 Y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면 마이너스 4는 여기 20을 넣었어요. 여기 20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4 더하기 16 더하기 B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12. 이 양하면 마이너스 12 되니까 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6 나오죠. 맞지? 결론적으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문제는 아주 좀 어렵죠? 근데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야, 킬러 문제들은. 됐죠? 자, 22번, 3년짜리죠? 이거 전개하래요. 3차식 전개할 수 있죠, 우리? 마치 X제곱의 개수 구하래요. 구하시면 됩니다. 23번 또 3년짜리죠. 중근 갖도록 한대요. 한 배씩 써서 D가 0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맞나? 솔직히 암산 되죠? 이거 1이 안 되죠? X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 맞죠? H7이겠죠. 그 다음, 24번. 이걸 두고는 알파 베타라 한대요. 내가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 한다는 언급이 됐다는 말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이용해서 풀어라 이 말이죠. 맞니? 다음 얘만 뭘로 정리해주면 돼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다. 이 대입하면 그냥 쌤이 대충 봤을 때 4분의 K 나오죠. K 20 나오겠네요. 이 암산에서 풀 만큼 쉬운 문제입니다. 25번. 얘는요, 연립방정식인데 위의 식이 1차고 밑의 식이 2차거든요. 그러면 위의 식을 밑의 식에 대입시켜서 푸는 거죠.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Y 플러스 5 집어넣어라. 그리고 정리해라. 그럼 보통은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두 쌍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2차로 풀었으니까. 맞지? 근데 얘는 해를 알파와 베타로만 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뭐 중근 나오겠죠. 풀어보시면 돼요. 됩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26번 봅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식이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허근이 3i로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근을 다 언급합시다. 한 놈이 3i면 무조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i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진대요.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요놈들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n분의 b에서 1이 돼야 돼요. 맞나요? 아, 이것 때문에 쌤 나는 알파가 1인 건 알아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는데 이 마지막 거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거 잠깐 생략하고 세 번째 거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세 개 다 곱한 거죠? 네. 세 개 다 곱한 거는 3i랑 마이너스 3i랑 알파인데 알파가 1이었어요. 요거 세 개 다 곱하면 얼마 돼요? 9 나옵니까?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자, 9 나오고 요 놈이 뭐야? k가 되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 마이너스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붙여준 거니까. 그래서 K값 얼마 된다? 9 된다. 그러면 이 문제 두 개 더하래. 답 얼마입니까? 10이겠죠. 자, 27번.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는 A 플러스 2i다. 자, 이때 Z 바는 이라고 놨어요.
Z가 A 플러스 2i면 Z바는 A 마이너스 2i가 된다. 맞죠? 그러면 이 식의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i는 분모 얼마예요? 4i죠. 그리고 A 플러스 2i를 제곱하래요.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4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돼요? 자, 이걸 만족하면 돼요. 뭐 끝났죠?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4에 곱하면 됩니까? 그럼 얘는 4ai 자,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8i 제곱이니까 플러스 8 되죠. 자, 얘 실수 모호수 구분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ai니까 그러면 좌변에 대한 실수분은 뭐가 돼야 돼요? 8 돼야 되죠. 네. 맞나요? 우변에 대한 실수분 얼마 돼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죠. 호수분은 같으니까 어차피 이항 해봤자 없어집니다. 몰라요. 자, 그러면 8이랑 a제곱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a제곱은 얼마 됩니다? 12가 됩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제곱을 구하래요. 그래서 답은 12예요. 자, 봅니다. 28번. 두 2차 다항식 PQ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너가 문제 볼 때 항상 중요해야 될 거. 내신 유형하고 다르잖아. 문제 유형에서 항상 중요해야 될 거. 두 2차식 또는 3차식 이런 식이 언급돼 버리면 이거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있으면 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PX하고 QX는 일단 2차식이라는 건 아는데 EPX 더하기 QX가 0이래요. 맞지?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EPX 는 마이너스 QX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PX랑 QX는 두 배 차이나면서 부호가 반대인 형태의 식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QX를 마이너스 EPX로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이 가로 내가 찾는 거죠? 자, 나 조건을 이용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자 PX QX는 PXQX는 QX가 마이너스 EPX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EPX 전체의 제곱이에요. 요거 제곱. 맞죠? PX 제곱이에요. 근데 PX가 2차식이라며. 맞지? 그러면 똑같은 거 두 개씩 다 나왔겠죠, 제곱이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얘로 나누었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EPX를 제곱한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뭐 HX를 둘 수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된대. 그러면 요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됐죠? 자, 봅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2의 PX 제곱은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맞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HX가 나오는데 자, 요 HX는 봐봐. 요거 내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X는 2차식인데 제곱했으니까 PX가 인수분해 됐다 치면 인수분해 됐죠 실제로는 인수분해 됐다 치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X-1이 있으면 여기도 X-1이 하나 더 있어야 제곱이 되죠. 맞죠? X-2가 있으니까 여기도 X-2가 더 있어야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HX라는 거는 일단 뭔지 몰라도 X-1과 X-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PX가 몇 차 형식인지 모르지만 맞죠? 얘를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됩니까? 당연히 P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최고차항을 내가 잠깐 A로 둔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제곱도 있어야 되죠. 맞죠? 그래야 하나는 A의 X-1, X-2 하나는 A의 X-1, X-2 해서 제곱이 되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2도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HX라는 거는 이러한 식이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결론 마이너스 2 PX를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2 A제곱에 X-1 제곱 X-2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 날릴 수 있죠. 그러면 PX라는 거는 요거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쓴 거니까 A에 X-1에 X-2가 돼버리거든요. 됩니까? 제곱 다 빼버렸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P0이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여기에 0집어 넣자. 그럼 P0은 0집어 하면 이거 2되고 2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까지도 찾아내. 결론적으로 PX라는 식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는 거고 맞나요? 그럼 PX를 아니까 PX를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QX가 생기죠. 맞지? P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P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QX가 된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QX는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4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 문제 따라가서 이때 Q4 구하라 했어. 그럼 Q4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요. 답은 24로 나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29번. X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는 범위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차함수 하나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F0과 F4는 같대. 자, 우리는 아직 모의고사에 접하지 노출이 많이 안 됐죠,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잘 모르는데 모의고사 문제 유형에서는 어떠한 조건이든 다 다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얘 가지고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러한 조건 하나에서 요걸로 알 수 있는 파생되는 게 막 두 가지, 세 가지씩 막 생겨요. 그걸 다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F0과 F4가 같다는 말을 가지고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는요. 이 이차함수. 자, 이 이차함수는 축의 방식이라고 그러죠. 축의 방식. X는 2가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축을 기준으로 양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0의 값과 4의 값이 같다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0이 여기 있으면 4도 똑같은 요 라인에 여기 4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0하고 4의 딱 중간 지점에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아, 축이 2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식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식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아, 축의 2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F-1과 F4의 절대값이랑 더했더니 0 나왔대요. 이 말은 F-1과 F4는 대칭되는 값은 아니죠. 4랑 0이랑 대칭되는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 모양은 모르지만 그래프 두 개 그려서 봅시다. 만약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태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봐봐. 요 라인이 지금 뭐예요? 2죠, 2. 맞죠? 뭐 당연히 얘도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요 라인이 뭐다? 0이면 여기도 요 라인이 얼마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 그래서 요 라인이 똑같잖아. 지금 문제 언급하는 거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0이면 여기도 얘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라인이 똑같죠. 문제에서 가를 갖고 내가 첫 번째 조건 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갖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값이랑 4값의 절대값이랑 더하면 0이야. 이 말은 잘 봐. 마이너스 1이랑 4의 F4의 값과 F-1의 값은 같이 가네 애초에. 지금 맞죠? 애초에 다른 값이죠. 다른 값인데 절대값에서 더해서는 0 됐다는 말은 얘들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봐봐. 마이너스 1이 요정도 라인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죠. 4라는 놈은 여기 있죠. 맞나요?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여기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1. 4라는 놈은 여기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둘 다 양수구나, 둘 다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 두 개 더 이상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얘는 100% 양수거든요.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럼 F-1은 100%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X축은요 무조건 이 F-1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X축을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치자. 이렇게 잡으면 이 값이랑 이거의 절대값이랑 더한다고 0이 됩니까? 얘는 0 안 됐죠? 이거 절대값하면 여기 찍히잖아. 맞죠? Y의 값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해서 0 되게 만들어 같아야 되는데 지금 X축이 여기 적혀버리면 얘가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 그래프를 만들어 못해요. 따라서 이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그래프는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 그래프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F-1 입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의 X축과의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래야 연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X축이 요사 요렇게 깔리면 되죠. X축이 요사 요렇게 깔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두 개 절대값에서 계산해서 더하면 0 나와요. 이해됩니까? 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계속합니다. 지금 문제 범위는 어디부터냐 하면 마이너스 2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정도 라인이죠. 마이너스 2부터 5.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완전 대칭입니다. 지금 여기 요거 대칭이죠. 그래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2, 얼마 맞죠? 그럼 최소값 구하래요. 최소값. 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5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잖아. 맞니? 자, 이제 2차 함수식 만들어 정리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쌤, 얘 축의 방식은 x는 2예요. 따라서 꼭점이 2, 얼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 2차 함수는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맞나? 자, 그럼 여기에 5 집어넣나 또는 5랑 마이너스 2랑 사이 이거 맞나? 어디고? 5가 아니구나. 5는 여쯤이죠. 좀 짧아지겠네. 미안합니다. 쌤 정확하죠? 봐봐. 마이너스 2하고 5 차이가 3 차이 나죠. 자, 2하고 5 차이가 2하고 마이너스 2는 4 차이 나죠. 그래프는 요 정도에서 끊깁니다. 요게 지금 5죠. 그래프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최소값은 언제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죠. 맞나?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a 더하기 q라는 식 하나 만들어냈죠. 맞지? 두 번째, 아까 우리 구해놨어요. 어떤 거 구해놨냐면 쌤, 여기에 0 집어넣은 값이랑 4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며. 맞지? 그래서 그래프 만들었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4 집어넣은 값도 절대값이 같아요. 이 말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랑 4 집어넣은 값의 부호만 반대란 말이니까,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q 됩니다. 맞죠? 는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a 플러스 q가 됩니까? 맞죠? 이거에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왜 사노예요? 다시 한번 좋게 근데 10을 안 정확하게 했는데 F-1 값이랑 F4의 값은 부호만 반대야. 맞나? 여기 나왔잖아. F-1 값이랑 F4의 절대값을 더해서는 연결했다는 말은 숫자가 똑같다는 말이거든. 부호만 반대고. 그럼 얘가 지금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음수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둘 다 양수되죠? 맞지? 이렇게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그리고 플러스 q인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q.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q가 되죠. 맞나?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3a는 2q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드는 식 이거, 첫 번째 만드는 식 이거죠.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q가 지금 뭐야? q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6a죠. 맞지? 요거 여기 대입할게요. 요거 여기 대입하면 연립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a는 여기 2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2a. 요거 이항하면 19a는 마이너스 38이고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아 A도 마이너스 2 찾았고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2 되죠. 맞죠?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32 되죠. 그럼 13 나옵니까 Q가? 맞죠? Q는 13이. 그럼 문제식 다 보면 돼. 아 FX라는 거는요 A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x-2의 제곱 축이 2니까 그리고 y 저 곱점의 y좌표는 13 나와요. 이때 문제에서 묻는 f3은 얼마 되냐? 3집은 하면 1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3 해서 답은 11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있는 문제입니다. 30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요. 자, 첫 번째 나와있는 이 식은 할만하죠. 이거 해가 지금 뭐예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죠. 맞나? 이거 0대게 만드는 값. 이거 0대게 만드는 값은 2분의 3a죠. 맞지? 그리고 사익값이지. 그럼 애들 쌤 알파벳도 쉬운 거 아닙니까? 쉽죠? 네모 별 거 없어요. 지금 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단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형태가 두 가지 나오는 게 x는 뭐? 2분의 3a가 될 수도 있고 x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누가 적힌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만드는 거야. 어머니 2분의 3a가 앞에 있을 수도 있죠. 더 작을 수도 있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됩니까? 자, 이런 두 가지에서 풀어봐야 됩니다. 뭐 우선 대부분 다 이런 문제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정리해봐야 돼. 자,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고 여기서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겠죠? 자, 그리고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을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면 자연수예요. 일단,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면 자연수라는 말은 베타와 알파, 이것도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알파와 베타의 값은 알파와 베타의 값은 소수 부분이 일정해요. 소수가 같다는 거죠. 베타 값하고 알파 값하고 빼서 자연수가 나왔다는 말은 당연히 베타가 더 크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데 자연수가 나왔다는 말은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을 거야. 그래서 4.1에서 뭐 2.1 빼면 2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소수 부분이 같은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소수 부분이 0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인 경우? 정수인 경우. 그러니까 그냥 0인 경우입니다. 소수 부분이. 이번에는 둘 다 뭐가 아닌 경우? 정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소수로 나왔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뭐 1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얼마, 당연히 소수분 같게. 얘는 1, 3 이렇게 다 떨어진다는 것이 얘로 든다면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일단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에 일단 요거 하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지금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해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래. 자, 뒤에 베타 값에서 알파 값을 뺐는데 이게 자연수야 된다. 근데 요 범위 안에 정수가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 경우와 이 경우를 정리한 경우랑 얘랑 얘 정리한 경우는 달라요, 형태가. 봐봐. 일단 첫 번째. 자,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2분의 3a가 뭐보다 큰 경우? 2분의 3a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클 경우죠. 1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말이잖아. 얘가 베타란 말이야. 맞죠? 됩니까? 이 범위 찾아줘야 되죠. 양변이 2 곱하면요. 3a는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다. 이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 이거 바로 사이값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차 부등식. 그러면 a 마이너스 5니까 A는 0하고 5 사이라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푼 게 가정이에요. 됐어요? 네. 자, 요거 기역, 미역으로 바꿀게요, 선생님. 자, 그러니까 이거죠, 조합이. 1번의 기역, 1번의 니은, 1번의, 저 2번의 기역, 2번의 니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 지금 풀어야 돼, 우리가. 자, 요거 기역, 니은으로 바꿔서 선생님 해볼게요. 기역은 뭔 말이냐면, 얘하고 얘하고 만족하는 거. 니은은,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얘랑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으로 정리합니다. 자, 알파, 베타 둘 다 뭐인 경우? 정수인 경우. 자, 전제는 이 전제로 깔려있어요. 지금 A가 0하고 5 사이일 때 이겁니다. 자,
알파 벤타가 둘 다 정수이면요. 잡아. 봐봐.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정수면 어? 요거 두 개 거리가 얼마 나온다 지금? 자, 요 안에 정수가 몇 개예요? 세 개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세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수? 맞죠? 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차이가 얼마 나와요? 2차에 나와요 정수. 맞죠? 알파 베타 차이가 2차에 나와야 돼. 그래야 정수 포함해서 세 개 나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아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라면 요 말은 자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차이가 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요게 지금 기억으로 만든 거죠. 그럼 얘로 풀어야 되지 지금 내가. 맞나요? 자 정리해봅시다. 베타가 지금 얘가 베타죠. 우리가 큰 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잖아. 맞죠?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봅니다. 베타에서 알파 빼면 2분의 3a에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를 뺐는데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양변에 2 다 빼버리면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는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이죠. 이거 구하면 a-1, a-4는 0이죠. 그럼 a는 뭐 또는 뭐 돼요? 1 또는 a는 4가 돼야 돼요. 맞아요. 자, a는 1 또는 4라고 다 잡으면 안 돼요. 쌤, a가 0하고 5 사이라면서요. 맞지? a가 0하고 5 사이니까 1, 4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면 a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가정했거든? 정수라고 가정했거든. 그러니까 A를 베타 자리에 알파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둘 다 정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A에 1이라는 값을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베타가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는 모순이 생기니까 틀렸어요. 자 4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정수됩니다. 이 약분 되니까 4 집어넣으면 이거 약분 되니까 정수되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A4는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가 끝난 거죠. 그러면 니은은요 자 니은 봅니다.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야. 자, 니은. 둘 다 정수가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닌 케이스야. 자, 알파와 베타가 정수가 아닌 케이스부터 해봅시다. 봐봐. 어차피 우리가 뭐는 들어가 있어야 돼? 정수가 세 개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파, 베타 사이에. 맞죠? 알파, 베타 사이에 정수가 3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는 정수가 아니래.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소수는 일정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조금씩 썼던 거 지금 다 써먹어야 돼요. 소수는 일정하다는 말은 요 길이랑 요 앞에 있는 정수 얼마가 있겠죠? 요 길이랑 또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이 말은 베타에서 알파 빼면 길이가 3차이 나요. 요거 1, 요거 1 얘랑 같으니까 얘 부분 1로 넘어가면 3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얘는 베타에서 알파 빼면 3차이 나요. 됐나? 당연히 이거 계산이 반복으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식 이용하면 적을 때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총 네 가지라는 게 좀 짜증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요.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3 나온단 말이고 양면에 2 곱해버리면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가 9가 되거든요. 맞죠? 6이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이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인수면 됩니까? a-2 a-3은 0이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2 또는 a는 3인데 잘 보세요. 아까 금방도 얘기했어요. 얘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정수가 아니어야 돼. 맞나요? a가 2라고 가정해버리면 당연히 범위는 이 안에 다 나옵니다. A를 2라고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약분해버리니까 정수되죠.
이거 점수 나오잖아, 맞지? 이거 이 20을 넣어버리면 이거 점수 돼버리지.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점수가 아니어야 되거든. 따라서 2는 집어넣으면 안 돼. 왜? 20을 넣으면 점수 나와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20을 넣으면 알파, 베타가 점수가 돼버린다고. 여기서는 20을 넣어버리면, 1집을 넣으면 알파, 베타가 점수가 아니다, 이거죠. 이 문제는 점수에 되니까. 얘는 점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 얘는 되겠죠. 3집을 넣으면 분모 2가 약은 안 되거든요.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기억 니은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 2번 정리합니다. 2번은 부등호만 반대거든요. 누가 누가든 보석해야 돼. 얘가 얘가 틀면 되죠. 맞지? 그래서 5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2분의 3a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면 된다는데, 어차피 시 정리할 필요 없죠, 우리? 이거 부등호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 답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A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던데, 자, 갖다 붙이지 맙시다. 왜 갖다 붙이지 마냐 하면, 두 개 같으면 안 되죠? 알파, 베타 같으면 안 되지. 맞죠? A는 0보다 작다. 5가 크다로 나왔어요. 그러면 2번 조건에서 다시 열마로 가야 돼. 기억 유형으로 가야 돼. 자, 2번 조건에서 기억은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계속 써먹었어요.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로 나온대요. 아까.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왔죠? 요 따위로 나왔죠? 맞나요? 둘 다 정수면 베타에서 알파 빼면 요 따위로 나왔죠? 다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나는 뭐에서만 뺄 거거든? 얘에서 뺄 거거든. 맞지? 식으로만 적어볼게요. 2분의 어딨노? a0-2a에서 뭘 빼면 2분의 3a를 빼면 2가 나온다. 그 상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올 겁니다. 그걸 다 한번 해봅시다. a제곱-2a-3a는 4. 따라서 a제곱-5a-4는 0이다. 상수 부호만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부호만 반대로.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A, 이건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얘 인수분해 안 되죠? 맞죠? 얘 인수분해 안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한 거로 하면, 봐봐. 내가 왜 더 이상 안 푸냐 하면, A 값이 루트를 포함한 이상한 식이었다. 치자. 됐나?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자, 5,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플러스 16이니까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데 잘 봐. 내가 왜 그래서 계산 안 했냐 하면, 얘를 여기 집어 넣으면 정수가 됩니까? 루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2로 나눈다고 정수가 나와요? 안 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쓸 게 있어, 없어? 쓸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죠? 둘 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점수 안 됩니다, 둘 다. 이해됩니까? 여기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말하라. 쓸 게 없어. 그럼 니은으로 가볼게요. 알파, 베타가 둘 다 뭐가인 경우, 점수가 아닌 경우. 자, 이때는 금방 얘기했어요.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3 된다는 거죠. 맞지? 얘에서 얘 빼면 3 됩니다. 그럼 똑같이 10 적으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2분의 3a 빼면 3 돼야 되고, 2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이거 2 곱해서 6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요, 실제로 얘하고도 상수의 부호 만들죠.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a-6, a 플러스 2는 0이죠. 맞나? 그럼 a는 뭐 또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당연히 둘 다 성립합니다, 이 안에. 그럼 둘 다 되냐? 모르죠? 대입해봐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정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6을 집어넣어봐야 되죠. 여기 6 집어넣으면 36에서 12 빼고 그걸 2로 나누면 정수 나옵니다. 맞죠? 여기 6 집어넣어도 약분하면 정수 나와요. 어? 근데 얘는요 정수가 아닌 수에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얘는 쓰면 안 돼요.
맞죠? 왜? 알파 베타가 정수로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얘 지금 약분 안됩니다. 얘도 집어넣으면 약분 안되죠. 맞지? 문제에서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얘는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요 식에서는 지금 해가 없어요. 요 식에서는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 나온거 여기 집어넣어봤자 정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맞지? 그래서 식 4개 중에서 한 식은 해를 하나도 구할 수가 없고 나머지 3개에서 한 개씩 구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A의 값은 4랑 3이랑 마이너스 1이고 문제에서 말해요. 이놈들 다 싹 다 더하래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6 나오겠죠. 6 됐습니까? 영상이 좀 잘렸네. 넘어가버렸네. 뭐 어차피 내가 말은 했으니까 요렇게 잘리긴 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식은 식만 정리한 거니까.